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206기 때부터 이제 참석을 해서 지금 207기, 208기까지 오면서 그 제가 그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영적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게 상당히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내 몸이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제 몸이 회복된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던 게 네, 그 저는 신장암 지금 3기거든요. 제가 그 3기인데 그 약 9cm가 넘는 그런 큰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부터 가지고 있다가 박사님 그 강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과거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전율도 많이 느꼈었고 그 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렇게 팍 내리가 스치면서 희한하게 몸이 좋아졌던 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 분위기도 상당히 또 좋았었고 제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시다가 뭐 시험을 치르겠다 이래가지고 좀 긴장을 했었는데 그 시험 유전자로는 경험이 별로 의미 제가 그 살아오면서도 좀 그 옛날 과거 때보다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묻히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이 깨우치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발견하면서 아, 이 건강이 꼭 그 어떤 뭐 꼭 운동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206기 때부터 208기 때까지 제가 그 느끼는 것은 마침 여기가 꼭 집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어떤 분이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실까 이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또 그 새로운 분들로 인해서 받는 또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계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그런 확신을 꼭 잊지 마시고요. 꼭 건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이렇게 과로 했을 때 딱 누우면 그냥 아무리 몇 시간을 쉬어도 몸이 계속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때는 느낌이 탁 와요. 그러면서 온몸이 샤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몸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지금 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이제 쫙 누우면 온몸이 이렇게 사이다 같다 그러나요? 탄산 속에 몸을 맡긴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몸이 샥 가벼워지는 느낌. 그게 있으면요. 목소리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갈라지고 뻑뻑하게 안 나오다가도 목소리가 완전히 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높이 올라갈 정도에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그 기분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온몸에 느껴요. 그래서 열두에 혈루병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순간 그 몸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율과 같은 그 묘한 그 몸의 느낌. 그런 게 많아지면 팍팍 나아지셔요. 진짜 팍팍 나아지셔요. 제가 그 췌장암 말기 그 지질학 교수님이 3개월 만에 췌장암 말기가 낫는 거 제가 보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제1단골, 제2단골, 제3단골 그 첩보가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인민군이 그 몇 개 사단이 이 씨의 응?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땅굴이 몇 개가 지금 뚫고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비밀리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상대는 감출라 그러는 거를 억지로 비밀리에 알아내려 그러니 얼마나 두뇌 싸움이고 긴장되고 그렇겠어요. 교수님은 지금으로부터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일체 핸드폰서부터 모든 가족과의 연락이 되질 않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가로 탁 모시고 얼굴 누렇게 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그 최고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꾸리면서 그 특수부대와 함께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대체 몇 개의 땅굴이 뚫어져 내려올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 또 들렸다는 첩보가 들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자기가 췌장암 걸렸다는 걸 알고 그때 도고에서 세미나 할 때요. 이 교수님이 확신을 탁 가지시더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부인이 환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부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배시시 웃으면서 실은 제가 보호자예요. 부인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남편이 실종돼가지고 진짜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게 반쯤 죽었는데 살아서 와서 기뻤는데 췌장암 말기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이제 그 후로 우리가 오색에서 세미나를 옮겨와서 했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교수님이 바쁜데 어떻게 오셨지? 지금 학기 중인데? 그랬더니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서 저 완치 판정 받았어요. 박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가 완치석이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이정이고요. 저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원자력병원에서 했는데요. 당연히 조직검사 결과가 항암 되게 독한 암이래요. 그래서 항암도 약도 독한 걸로 사회하고 표적치료도 1년 그리고 방사선도 30회 그다음에 호르몬도 5년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재발하셔가지고 5년 투병하다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체력이나 제 체질로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나와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현대 의학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많은 근심 걱정을 갖고 왔는데 첫날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안 웃어지는 거예요. 이 걱정이 태산인데 뭐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 그래서 되게 좀 어색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살 길을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씩 다 깨우쳐지면서. 저는 옛날부터 몸이 허약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요. 교회 신앙생활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도 찾아다니고 그런 어떤 참 진리가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몸에 좋다 어떻게 하면 병에 낫는다 하면은 그런 곳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항상 가보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왠지 상술이 좀 느껴지고 또 아닌 부분도 느껴지고 또 내 몸에 적용했을 때 처음에는 막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았을 것 같고 그래서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이것도 아닌가 봐 하는 그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좌절감을 느꼈는데 아 삶은 그런가 보다
다 이렇게 노화되고 병들고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 몸이 어떻게 해서 건강해지고 만드신 분이 고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분을 발견하고 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엄마가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됐는데 한 3일째인가 5일째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기숙사에 있거든요. 아들아, 나 엄마 살 길을 찾았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루하루 이제 등산도 하고 그 스트레칭도 하고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로 배우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치유되고 있구나. 근데 더 기쁜 것은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시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대박은 이제 오늘 퇴소하는 날인데 바로 어제예요. 오전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박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는 제 마음과 몸을 깨우고 있었어요. 근데 오전 강의를 듣고 아, 또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잠시 휴식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꿈속에서 항상 그 이렇게 개꿈이라고 하죠. 그냥 막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고 뭐 이렇게 막 뭐 의미 없는 꿈들을 꾸고 괜히 일어나면 찌뿌도 하고 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또 그런 꿈을 막 꾸는데 순간 낮잠이었거든요. 잠시 자는 건데 근데 갑자기 아무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그 살구빛의 환한 빛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어떤 그 황홀감에 젖어서 아, 내가 낳고 있구나. 막 행복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땡땡땡 밥 먹으라는 정이 들려갖고 딱 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그 생생한 느낌을 바로 기억할 수 있어서 아, 이게 뭐지 하는데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근데 과거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꿈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낫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내 마음과 세포가 다 깨어나니까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금 9박 10일 지나는 동안 제가 노래 부르고 제가 웃고 미소 짓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했고 첫날 두 번째 날인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 살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면 행동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천천히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과거엔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그래 이게 맞다면 이게 진리라면 지금 당장 변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 이 짧은 기간에 이 엄청난 그런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 받아들이는 순간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멋있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의 침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수제자라고 아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하셨군요. 우리 이명일님 저를 시끄 보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명일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런 자리 있을 줄 알았으면 신발을 좀 운동화라도 신었을 텐데 강의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죠? 네. 저 얼굴이 어찌 아파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사실은 간암 재발했습니다. 6년 전에 수술하고서 아마 그때 제가 이 박사님이 국내에 계신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때는 제가 잘 나갔었어요. 아주 뭐 사회에서 뭐 좀 저 벤츠는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최고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지게 좀 다녔을 텐데 이제 워낙 술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아마 여기 오기 전 그러니까 20일 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술을 제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루에 먹는 술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시라 그러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술을 어마어마한 술을 먹으면서 살아왔었는데 20여 년 전에 박사님이 TV에 딱 나오셨어요. 그날도 아마 술이 좀 안 깼었는데 늦은 아침을 저는 이제 자영업이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데 한 오전 11시쯤 됐는데 TV에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고 또 이 억양도 아주 고지식하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성품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지? 잘 봤는데 뭐 인슐린 뭐 채식, 티임파구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2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상을 치우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꽂히는 게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우리 사회의 그 기득권의 의사들이랄지 그분들은 제가 솔직히 그 의사분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제 친구도 의사도 좀 몇 명 있고 그런데 그 좀 그래요 좀 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반대급부적인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좀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선 처음 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쫙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음 그날 저녁 오후에 퇴근하면서 현미하고 막 야채 구름이 잔뜩 짊어지고 가서 여보 내일부터 우리 식구 전부 이렇게 바꿔야 돼 식생활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야 했는데 집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쌀밥 먹고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빈정 탁 상했어요. 나라도 그럼 그렇게 해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그러면서 또 물도 이제 산으로 짊어지러 갔어요. 물도 깨끗한 물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정말 그때부터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을 하고 싶었고 실제 저는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걸 하니까 건강에 좀 신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은 2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가 한 보름 정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제가 직접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집사람이 해주면 아주 맛있게 감사하게 먹겠는데 내일 온답니다 집사람 저희. 그래가지고 뭐 따뜻한 것도 좀 가져와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뭐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한 보름 있다가 포기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근데 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간암이라고 그래서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박사님이 여기 계신 줄 왜 몰랐는데 저는 그때 20년 전에 박사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지워버렸어요. 기억에서 미국까지 내가 갈 그런 시간도 안 될 뿐더러. 그렇고 지나서 이제 1차 수술을 하고서 그것도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다가 수술을 했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퇴원하라는 거를 술 먹고 싶어갖고 2주 만에 퇴원했어요. 그냥 나와서 바로 그러니 뭐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그러면서 수시로 피
이렇게 저 기본적인 그 저 관리는 해가면서 이제 쭉 오면서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아, 한 달 전쯤 딱 봤더니 야, 너 심각하다. 이거 암 수치가 상당히 200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빨리 저 MRI 찍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찍어놓고서 박사님을 또 찾았어요. 이제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여기 계시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계시구나. 됐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한테 전화했죠. 아니다. 며칠 있다가 그 결과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재발했대요. 나오면서 아산병원에 나오면서 불과 한 20m 그 벤치에 있길래 앉아서 실장님 전화번호 내가 따놨었죠. 그 친구가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따놓고 이제 병원에 나와서 전화해놓고 거기 어디로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고 저기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집사람하고도 상의를 안 해봤고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전화를 한 것이 좀 이상해서 알았다고 일단 자료를 좀 보내주시라고 그러고 집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만저만 해서 암이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암 재발했다네. 그래서 근데 뽕 쳐다보더니 지금 당신 장난해? 그래서 아니야 진짜야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아, 진짜야. 근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것 같아. 이제 박사님을 탁 저는 한쪽 내리에 이제 담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이제 바로 왔어요. 그 자료가. 강의. 강의가 한 60회 정도 있는 거를 한 며칠 만에 다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이제 그때부터 뭐 그냥 잠을 한 시간이나 자나? 계속 한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5일날 저기 발표가 됐으니까 8일 동안을 잠을 한두 시간 자면서 남은 시간은 전부 저 올림픽공원 옆이 저희 집인데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답이 나왔다 벌써. 나는 이제 계산이 딱 답이 나왔었어요 이미.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단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집사람이 자꾸 끌고 다녀가지고 교회는 그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통 보수 교단 아주 제일로 깐깐한 교단인데 아 가면 불편한 거예요. 앉아있으면 막 그 설교하시는데 쏙 안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무서워 하나님이 진짜 막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뭐 보나마나 지옥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다가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집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아니야 이게 분명히 뭔가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5-60회 정도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에 대한 거는 외워가지고 오다시피 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개선은 전에 해갖고 왔어요. 이제 딱 마음도 그렇고 이미 그 5일서부터 저는 이제 현미밥을 제가 직접 해서 야채로만 오이가 됐든 뭐 상추가 됐든 깻잎이 됐든 막 날것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5일날부터. 그러니까 13일날 왔으니까 이미 8일 동안은 제가 하고 준비를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걱정을 안 해요. 이 병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미 제 관점은 여기에 와 있지 않고 저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2부를 저 2부까지 해놓고 저는 1부는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2부가 저는 이제 숙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50%는 해결된 것 같아요. 아,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었구나. 그걸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미.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아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되겠죠 그거는. 정말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밥도 맛있고
또 이제 조금 요거 끝나면 우리 저 고르바초프님하고 저 울산바위 가기로 했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다 성격들이 다르시겠고, 뭐, 사정도 또 다르시겠고. 그런데 저 자신은 마침 또 내일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 준비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재밌게 준비하고 있고 2부가 정말 저는 기대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시간이 혹시 되시면 아, 이 기본적인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5, 60%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한 준비 수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준비는 됐어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단지 한 1% 제가 숙제는 이제 2부 상담 때나 아니면 그 전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 안 되면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그 1%가 남아있어요. 저는 숙제가. 그래서 아주 즐겁게 보낼 겁니다. 2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오픈해놓고 있지만 그 1%가 해결이 안 돼서 누적이 되면 힘을 못 발휘하는데 여기서 세미나 들을 때 내가 궁금했던 거, 맥혔던 거 그때그때 뚫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대박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아이 그냥 뭐 이 정도 0.01%는 그냥 뭐 넘어가지 뭐 그리고 또 막연하게 박사님 강의 듣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명일 선생님은 그 1%를 빨리 박사님과 함께 걸을 때나 식사할 때나 아무 때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박사님께 물어보셔서 해결을 그때그때 해서 업그레이드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두 분만 더 하고 그리고 박사님 1부 끝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치석에서 안 나오셨어요. 두 분이 두 분 합의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얘기하실지 해서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하실랍니까? 아 나오시네. 아 네. 우리 고영수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셨다가 또 이 철강업에서 열심히 종사하시다가 예, 아주 성실하게 사시다가 여기 오시게 되셨는데 사모님도 무지 건강하시고 그래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에 있는 데서 사는 고영수라고 합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은 그 이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 여기 뉴센터 그 이 들어온 것은 그 캐나다 그 밴쿠버에 제 막내 딸이 사는데 거기에서 알아가지고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가라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60주년이 되니까 어차피 해외는 못 나가고 그저 60주년 기념 행사로 여기 왔습니다. 아, 예, 와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도 제가 느낀 것은 저는 평소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진선미만을 생각하고 채택해서 행동하는 진실한 생활을 앞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하고 그저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따님이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등록을 해드렸는데 아, 내가 다 아는데 거 가서 뭐하냐 그리고 버팅기다가 요번에 와보니 너무 좋으셨다는 어머님의 고백이 있으셨었습니다. 네, 이제 가족하고 가끔 여기 한번 다녀가도 되냐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여제분님. 우선 이름부터가 여시고 제분.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소개부터 좀 와서 해주시면서 여기서 계셨던 그 느낌 이야기를 좀. 아이, 부인 혼자 오면 떨리니까 우리 남편분 같이 손잡고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그래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 여제분님. 어떻게 아버님이 지어주셨나요?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나요? 예, 이름의 뜻부터 한번 풀어주시고 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에 살고 있고 고향은 충청도 청주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희 신랑한테 이 말 안 해. 나이는 51세인데 이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부하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만 살다가 자신 있게 뭐 살다가 갑자기 이제 종합 검사 받으면서 이렇게 병을 며칠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하루 전인가 조직 검사하면서 최종 이제 폐암 1기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박사님 그 방송을 한 30년 전에 1989년 정도 됐을 그 정도 무렵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듣기에도 기존에 듣지 못했던 정말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뭐 저도 암을 처음 접한 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 찾아봤죠. 인터넷에서 보니까 설악산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 실장님한테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여러 번 하고 또 본부장님하고도 또 통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네, 박사님하고 또 통화 또 여러 번 했어요. 되게 이제 귀찮게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입소해야 되고 또 내일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박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저는 이제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고 일단 그 전날 제가 이제 데리고 같이 와서 박사님이 이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와서 박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설명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네가 판단해라. 네가 수술하려면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 남기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가 박수를 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도 오고 신뢰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도 이렇게 평생 살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예, 이렇게 박수도 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런 건지 저는 알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천주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실한 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제가 손 잡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박사님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 사실에 근거한 걸 이제 들으면서
전에는 이 모든 게 인체 같은 게 당연한 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들어보니까 우연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수술하기로 27일 날 원래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수술을 한 걸로 지금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마음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아유,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사님의 그 인생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나? 되게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한번 이게 바쁘면 저희들이 살잖아요. 저희도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암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아프다는 건 생각도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게 불과 뭐 보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씀 들어보면서 야 이건 진짜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한번 인생 삶에 자기 자신을 한번 바쁘기만 살 게 아니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권해보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신앙인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뭐 100년 안에는 죽는다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남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시는 분도 뭐 여건이 안 돼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자기 생활터에 가서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이 보면 참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인간적으로 봐도 참 존경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종파는 다르지만 박사님이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 어떤 사회나 유익을 그 명예나 그런 걸 구하지 않으시고 어제 강의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려는 인간적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뵈서 반가운데 또 신앙인으로서 진리 안에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천당에서 우리가 제가 전에 이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잠시 보는 거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다 만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서 천국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